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미리 저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 기반 생활기록부 세특, 과세특을 미리 작성을 해놔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 시간에 맞춰 참여하고 과제를 대지도적으로 수행하며 수행 경과 결과물을 자발적으로 동료들에게 공유하여 승리와 자신감 향상에 기여함. 교과서 본문을 읽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2학기 때 수행평가 하실 것. 그 예시를 이렇게 전부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500자가 넘어요. 615자더라고. 근데 우리가 500자밖에 안 내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거를 선생님 과목의 과세특으로 이제 올해부터 정말 그거 아시죠?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어줘야 되는 거. 근데 적어주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왜냐? 이렇게 미리 나눠주세요. 이번 주에 나눠주시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컨닝 하셔. 여기 제가 더 파일 여기다 예시해서 첨부해 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말에 12월에 가서 이걸 나눠줘. 중요합니다, 선생님. 잘 보세요. 나눠주고 형광펜을 준 다음에 니네들이 한거 형광펜으로 표시해.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날로 먹는 거라는 거지. 애들이 각자 자기가 한 거를 체크합니다. 근데 애들이 거짓말 안 합니다. 왜냐? 이 대부분이 웹에서 이루어진 활동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그건 기록이 다 있잖아요. 밴드에 있든지 카페에 있든지 이렇기 때문에 애들이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럼 이거 갖고 와서 이거 지워버리고 얘가 한 것만 딱 복사해서 한글 속에 딱 집어넣어 버려요. 한반 하는데 한 시간이 안 걸려요. 어때요? 개꿀팁이죠? 이렇게 살자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래? 노성비, 노력 대비 노력을 대비해서 그 성취한 게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